작년 12월부터 급격히 늘어난 스미싱 피해자들만 해도 수만 명. 저렇게 많아요. 스미싱 관련 사건 신고가 늘어나자 경찰에서도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는데. 그 전에는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이 메신저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됐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신종 그 휴대폰 조회 결제 사기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아이디라든가 이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이 추적을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중국 쪽으로 나오고 게임 아이템이 이제 충전받은 그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해킹이 돼가지고 헌 자체인데 그 자료가 전부 다 해외 쪽으로 이제 서버가 이제 발견되니까 사실 이제 추적하기가 거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소액 결제의 경우 결제대 행사가 결제를 전담, 인증번호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그러나 스미싱은 악성 코드를 심은 문자를 통해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다. 070 호위 문자 이제 발송해서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승인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 한 가지하고 대출 해주겠다라고 해서 문자 발송 이후에 또 인증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소액 결제되는 피해하고 대형 업체들에서 이제 공짜로 준다든가 어떤 이런 뭐 할인해서 준다든가 뭐 어떤 그런 광고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어플을 갖다가 이제 이게 설치하게끔 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이 어플 설치함에 있어서 인증번호 없이 요거로다 인해서 이제 그 해킹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소액 결제가 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이죠. 소액이 아니죠. 대부분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것인 만큼 게임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물어봤다. 저희도 이제 이 뭐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뭐 법적이나 이런 걸로 저희 회사들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저희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범죄 행위 자체는 사기꾼들이 저지른 건데 그거에 이제 이용을 당한 사례라서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결제 모든 과정 결제대행 없이 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제 시 고객 확인의 의무가 있는 결제대 행사의 책임은 없을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금 현재까지는 취소 그 보이스피싱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개인의 어떤 그 정보들을 이미 다 모든 그 해커나 아니면 저기 그 이제 가짜 고객 근처를 사칭한 사람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은 구제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자 클릭 한 번으로 휴대전화가 해킹, 수십만 원의 피해를 본 의뢰인들. 과연 의뢰인들은 사기당한 돈을 납부해야 할까? 네, 신종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 이후에 스미싱. 이게 이제 마음 놓고 문자도 확인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웬일입니까? 네. 아니,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게 무료 문자 와가지고 휴대전화에 해킹돼가지고 돈을 무조건 빼가는 네. 거죠. SNS 플러스 네. PC의 합성어인데요. 그 네.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네. 제2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난 12일부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신 무료 문자뿐만 아니라 복지로라는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창구 사이트를 뭐 설치한다든가 또는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라면서 은행 가짜은행 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합니다. 네. 보니까 소액 결제라고는 하지만 30만 원 이상 되면 이거 소액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큰 금액이고 네. 피해자들은 그 월말에 가서 요금 폭탄을 맞는 셈인데 네. 이거 사기당 건데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로는 의뢰인도 피해자지만 이 결제업체라든지 뭐 게임업자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해킹을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결제업체 같은 경우에서 뭐 인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게임업체에서 본인 확인을 뭐 아이디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다 제대로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한 경우는 이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결제업체나 대행업체에게 뭐 게임업체에게 피해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뭐 젊은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이거 모르고 확인하면 이거 다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